매력 있어요. 재밌어. 뭐 먹고 싶어? 집에 가서? 먹고 싶은 게 뭐야? 계란말이? 진짜? 또? 찌개 종류는 뭐 좋아하는 거 없어? 태어나고 먹는 첫 끼니까 부담스럽지 않은? 부담스럽지 않게 간장게장 어때? 그건 너무 부담스러워. 오빠 위가 놀랄까 봐. 뭐 생각해둔 요리는 있어? 일단 찌개 하나? 그다음에 반찬 하나? 직접 해서 먹나 봐요. 찌개는 또 내가 또 하지 좀. 김치찌개 어때? 김치 사가지고. 그럼 밑반찬 김치도 되고 김치찌개로도 먹어. 김치찌개는 실패할 확률이 괜찮네. 거의 없으니까. 없어요. 알뜰하구나. 그럼 주부구단. 너 주부구단이야? 신혼부부야 우리. 신혼부부니까 더 아껴서 잘 살아야지. 웃긴다 신혼부부. 결혼해버렸어. 그런 문자 오더라고 여기저기서 이제. 결혼 축하드린다고. 아 진짜? 어. 다니는 헬스장에서도 결혼 축하드린다. 난 우리 엄마가 넌 무슨 허락도 안 받고 결혼하니? 막 이러고. 마트. 마트 가자 마트. 마트 와서 뭐부터 사? 나 원래 목록 적어오는데. 나도 원래 적었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갖고 온 게 없으니까. 아. 쌀. 무농양 사자. 유기농이랑 무농양이랑 무슨 차이야? 이건 농약을 안 친 거고 이거는 화학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거고. 1kg면 되고. 계란! 이게 세일하네 17%. 잠깐만 이런 거에 속지 마. 아니 어쨌든 비슷비슷해. 계란은 유통기한이 원래... 있는 식품이야. 근데 이런 거를 사서 15개잖아. 15개 우리 지금 다 못 먹어. 오, 계란말이 일단 7개씩 넣어야 돼. 너무 나 많이 넣는데? 그러면 우리 10개짜리 사 10개짜리 8개짜리 사면 딱 되는 거야. 알았어. 하나 둘 셋. 그냥 가볍게 구워 먹을 로스에 먹을 건 뭐 있어요? 어우 약간 마블링가 쌈 먹어? 쌈? 어. 고기? 어. 잘 안 먹어. 나도 쌈 잘 안 먹어. 너 고기만 먹는구나. 아 뭘 아는구나. 빨리 먹어야 되거든. 속도전이지. 아 김하나 사야겠다. 알뜰 주부 신속 구매 실속 구매 상품 이거 사. 하나짜리 있을 텐데. 하나짜리. 괜찮아 이거 두고두고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 유통기한 길어 이거는. 저렇게 조망만한 손으로 그만큼 고를 줄은 몰랐어요. 김 산 것도 봐. 이만큼 샀지. 소은이가 조심해야 돼. 뭉꾸죠. 원 플러스. 근데 여자들이 저런 거에 약해요. 약해. 이거는 호로록 끝나. 똑같은 거 이거 쓰는데 괜찮아. 아 우리 점점 커지고 있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먹고. 우와 새우 꺼 먹고 싶어. 와. 아 근데 소금이 또 사야 돼요. 소금을 또 사야 돼요. 소금은 제가 드릴게. 소금 사시면. 사면 소금 준다는 말을. 네, 그러면 주세요. 네, 굵은 소금 하나 주세요. 아빠, 이제 다 산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98,000원까지. 야, 이럴 거면 우리 사 먹는 게 낫어.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아니 그냥 20을이야. 20을 좋아해서. 12개월 할부 돼요? 안녕하세요. 아 무거워. 그러면 어? 오빠 씻고 와. 어. 나도 옷 갈아입고 해야겠다. 안 씻을 거야? 응? 안 씻을 거야? 오! 오 마이 갓! 그렇게 흑수러우지 마! 알았어. 씻어, 나도 갈아입을게. 짜잔! 이제 앞치마를 입고 핑크
어머나. 오, 뭐야. 오이. 아우, 태평양 어깨네. 이런 장면 나오면 이렇게 보게 된다. 보일러 켜는데 힘이? 아, 찬물 나오는구나. 보일러도 켜서. 보일러 안 나와? 보일러 켰어 지금. 지금 켰어? 어, 미안해. 아까 말해주지. 따뜻한 물이 안 나와. 어? 물 많이 넣어야겠다. 잘 돼가? 나왔어. 어떻게 꺼? 뜨거운 물? 이건가? 저기. 아니야, 틀어놔, 오빠. 이거 요리 때문에 좀 틀어놔야 될 것 같아. 여기서 물 틀면 저쪽에 뜨거운 물 안 나오나 봐. 오락가락해. 그랬어? 뭐가 비주얼이 먹다 남은 것 같은데. 아니야, 참치야. 물 조절 실패했지. 아, 이거 김치국인가요?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더 졸이고 있어. 계란말이 할 때 이만큼 야채놓게?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한다. 괜찮은데? 조금만 더 졸이면 될 것 같아요. 아니야? 나 미각을 잃었나? 아니야, 괜찮은데? 왜? 김치에 물 타냐? 너무 싱겁구나. 졸이면 된다고. 아, 저 물김치야? 졸이면 된다고. 졸이면 돼. 조금만 더 졸이려면 될까? 졸이면 된다고. 그 물을 증발시키겠다는 얘긴가? 언제까지 졸이려고? 사고로요?